1948년 6월 5일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그렇게 흘리셨는데 그냥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쁜 성장, 예쁜 성발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자, 오너라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희생제물이 되어 너희를 기다린다.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있으며 그 사랑의 피가 헛되이 흐르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추한 때를 씻어주기 위한 수혈자다. 천상의 식탁에 모두 모여 함께 사랑을 나누자. 마음을 활짝 열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희의 과거를 묻지 않고 내 너희에게 축복의 잔을 내리리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잘못했더라도 바로바로 일어나서 옥동이처럼 일어나서 예수님과 성모님 품에 안기도록 합시다. 우리 입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데 낙태가 사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낙태를 안 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라도 옴난죄를 저지르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정말 신선하게 주님과 성모님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이간질하고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건 죄니까 합리화시키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용서 청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명 안 하면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해명은 해야 되지만 변명과 합리화 이거 아주 필요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본당 마리아장이 부활절 전에 어이 나는 성사 볼 것이 없는데 무엇을 봐야 된단가? 그때 남편 요셉인데 형제님하고 싸워가지고 그 요셉 형제님은 자식들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나한테 그래서 자매님 빨래 깨끗하게 해서 방에다 그걸 오래 두면 먼지 안 묻을까요? 아 먼지 묻지. 성사 안 여보셨어요 함께. 아 작년 크리스마스 때 황금성사 봤지. 그럼 오래됐잖아요 부활절이니까. 아휴 정말 그러네. 방 깨끗이 청소해 그대로 놔뒀다가 들어가면 먼지 안 앉을까? 먼지 앉지. 그러면 자매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성사 안 보셨는데 요새 경제님하고 계속해서 사랑으로만 사신 거 아니잖아. 그러네. 나 성사 볼 것 있네. 갖고 요셉 씨한테 용서 청한다 해서 그러면 지금 가서 용서 청하시고 모셔다가 같이 부활절 맞으세요. 아이고 그래야 되겠네. 당장 가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성당에서도 잘 안 가르쳐주니까 몰라요. 죄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삼냐만 시킨잖아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시고 늘 용서를 청하도록 하십시오.